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영분별,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영분별, 오늘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많은 분들이 영분별에 대해서, 특히 분별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최고의 명설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할 최고의 백미 중에 백미의 말씀, 성경을 찢어서 딱 그 성경을 세 장만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 품 속에 그 세 장의 성경을 숨겨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갖고 싶은 말씀,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체 다 예수님의 설교인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특히 영분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 또 저도 그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잘못 이해하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자의 영상 설교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좀 몸이 좀 약해진 이후로 주님과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특히 많이 또 읽고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알려면 성경의 어디를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 있는 가장 최고의 책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들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참 많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백미 중에 백미,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 그런데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설교자의 영상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의 영상 설교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내용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제가 그 설교자의 설교를 다 공감했고
오케이, 동의가 돼요. 동의가. 저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어떤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dividing,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이걸 정확하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실상은 성경 원어로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요. 판단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분별하다, 비판하다. 한국어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지만 비판하다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가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지적질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적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지적하는 것. 그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번역을 그렇게 했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상은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비판이나 분별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 설교 얘기를 좀 이어서 더 해보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내용이 다 맞아요. 공감이 되고 오케이가 되고 다 맞는데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고 막 거스른다 그러죠. 왜? 제가 그 설교자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그분을 아는 분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실제적으로도 몰랐던 분이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제 내용이 좋아서 이제 몇 개의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저도 설교자다 보니까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교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설교를 이제 들어보기도 하는데 근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한 가지 참 거슬렸던 게 뭐냐면 그 설교자의 그 전체 시간 배분 중에 약 한 3분의 1 이상 거의 한 5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정확하게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어떤 것을 하는 데 쓰냐면 이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막 한국 교회 전체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막 목회자들을 욕을 하고 막 한국 교회 그 신학자들을 욕을 하고 막 강력하게 그 욕을 해요. 그 욕도 좀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하면 좋은데 완전히 그냥 막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 이런 것들이 막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듣는데 저도 같은 설교자 입장에 저도 뭐 그런 말 실수를 많이 하겠죠. 저도. 그런데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 안에 있는 영이 영. 이게 이제 영분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걸 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여러분의 속에서도 그것을 한번 인지를 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면 당신은 잘해?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거부감이 쫙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잘하니? 근데 왜 그게 거부감이 일어나냐면 그 설교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잠깐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쓰고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50%에서 60%밖에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교 듣는 것을 중단했어요. 영이 거스르는 거죠. 영이.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또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분이 지금 교만하대요. 교만하대.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얘기하는데 교만하대요. 저는 교만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영이 거슬러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슬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분별, 성경적인 영분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초를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함정에 수도 없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함정이 빠져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올려놓고 막 칼질을 해요. 막 비판을 하고 판단한다, 비판한다, 분별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헬라의 원어에 있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영분별은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제 안에. 그런데 그 영분별의 은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이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과 비판 다릅니까? 사전적 정의는 다르죠. 분별과 비판 달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비판이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분별과 비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라는 것을 이미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분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분별받지 아니하려거든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크리노란 단어를 쓰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당성을 얘기해요. 항상 분별이야 이건 비판이 아니고 나 분별하는 건데 지금 나는 지금 김은총을 분별하고 있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지금 분별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맞습니까?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과 비판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할 때, 그럼 성경적인 영분별, 은사적으로 영분별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은사적인 영분별 자체도 사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분별하려거든 네가 네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미 해결해 놓고 그것을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마음 속에 베일이 있어요. 베일이. 어떤 수건이 쫙 감싸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을 분별하는 나의 마음 속에 100% 완벽하게 마음속에 공정한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표준적인 캐논과 같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마음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의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든가 이 사람을 싫어하든가.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요. 두 개의 양상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냐고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비판하지 네가 분별하지 지금. 그러면 그 분별하는 그 분별로 네가 거꾸로 분별을 받을 거야. 너 그거 알아?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원어에 보면 메트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잰다, 측량한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측량하고 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동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에 베일이 씌어져 있다니까요. 뭔가가 하여튼 마음에 베일이 씌어져 있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는 과도하게 좋은 평가를 내려요. 맞죠 여러분? 과도하게 그냥 보통의 경우에 평범한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 내릴 필요가 없는데 과도하게 좋은 점수를 줘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과도하게 나쁜 평가를 내려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지금. 지금 심리학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래. 마음에 베일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분별할 때예요. 싫어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마음에 편견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래 뭐 별로 이 인간하고 나는 별로 친하지 않아 뭐 그렇죠 그래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친한 사람은 친밀감이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 친밀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냐면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의 잣대가 적용돼 버려요. 맞습니까? 엄격해요. 내가 친밀한 사람 좀 덜 엄격하게 해줘요.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엄격해져요. 그럼 엄격해지는 잣대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미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미움. 약간의 미움이라는 건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로운 계명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심지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계명 안 지키면 너는 가짜야. 네가 아무리 말로 해도 너는 내 안에 거하지 않아. 말씀이 네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니야 그거.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때요? 이거는 뭐 미워하고 약간의 미움의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아예.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약간의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별이라는 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뭐가 적용돼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는 비판, 비판. 비판이라는 단어 있죠. 비판. 지적하는 거. 그쪽으로 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아주 미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지. 사실은 다 말장난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화법이 좋기 때문에 말을 막 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뿐이지. 알고 보면 비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사람을 깔려고 뒤로 돌려가지고 까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까는 사람이 있고 뒤로 확 돌려서 살살 껍질 벗겨가 하면서 까는 사람이 있고 제 말이 이해되시죠? 지금 하는 말이 아마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했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잘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 티가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티. 티가 지금 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걸 빼주고 싶어. 아유, 저거 깝깝하네. 네 눈 속에, 그러니까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 뭐예요? 들보. 들보. 막대기요. 예? 막대기 이만한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형제 저 사람 한 속에는 아주 작은 티가 딱 하나 지금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여기다 성냥개비를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냥개비가 딱 걸치고 있어. 성냥개비를 걸치고 지금 이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지금 예?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분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너 너무 네가 이 짓을 많이 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짓이죠. 나쁜 짓이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아 이거 잘못됐군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분별이란 말씀은 안 돼요. 우리가 포장 무지 잘합니다. 우리가 나 분별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면서 막 핏대 올리죠. 나 분별이에요 분별. 나 이 사람 미워하지 않아. 나 괜찮아 막 하면서 분별 분별 하면서 그러잖아요. 분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 아니에요. 비판이에요. 그 설교자의 영상 설교를 제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어? 분별 아니에요. 그 설교자의 그거는 비판이에요. 비판. 본인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비판, 그건 모든 게 다 비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령님 알기 강의할 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투시의 능력, 통찰력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 이게 어떤 영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영분별의 은사조차도요. 그 능력의 근원은 누가 능력의 근원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어떤 성품과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최고로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이 사람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의 육신적인 혼적인 영역에 있는 혼, 생각, 내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이 혼적인 영역이 완전히 내려지고 성령님의 영만이 나의 영을 통과해서 그대로 그냥 밖으로 나가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그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자를 막 미워할 뻔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할 뻔했어요. 아, 이 인간 진짜 자기도 못하면서 남만 비판하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아, 그럼 나도 또 똑같은 놈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정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과정이.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거예요. 깨닫지. 제발 좀 깨달아라. 예? 예수님이 여기다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아무튼 정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제발 좀 깨달아. 왜 못 깨달아? 너 들보 있잖아 속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재지, 네가 그렇게 분별하지, 그러면 너도 분별당해. 너 그거 알아?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분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잣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때 우리 스스로 분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착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 객관적이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100% 객관적인 분 있죠. 한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 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우리의 성령님이 나가질 않아요. 아까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했잖아요. 이게 100%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봐지질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저도 그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형제자매들을 보면 보여요. 딱. 요 놈은 나쁜 놈. 요 놈은 좋은 놈. 그냥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저 거기 안에는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분별이 됐어요. 요 놈은 좋은 놈, 나쁜 놈. 그래서 이게 분별이 딱 됐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이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야, 이 은사라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요. 영분별의 은사도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영분별의 은사였으니까 저는 정확해요. 공정해요. 아니죠. 아닐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좋아하는 성향,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내재된 혼적인 그런 취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이요. 영분별을 은사를 사용할 때도 거기에 섞여버려요. 이게 섞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분별 진짜 순수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분별이든 비판이든 하지 마. 너 그거 하는 순간 너는 이미 너도 분별당해.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절제해야 되고 항상 감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까지 하면서, 에? 말까지 한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생각만 한 건데 여기는 이제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는 그 지적질을 하는 그것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너 그거 잘못된 거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야. 너 그거 고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거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찔리는 게 뭐예요? 애를 막 혼내면서, 왜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그래. 지가 아빠 닮아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그러죠. 지 아빠 닮아가지고 나쁜 짓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찔림이 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나도 나쁜 놈인데. 나도 나쁜 놈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내 어쩌면 그렇게 화가 날 때가 그런 때잖아요. 내가 했던 그 바보 같은 짓을 얘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얘가. 저도 우리 진이하고 사랑이 키울 때, 옛날에 진이 키울 때 그랬거든요. 진이가 막 엄청 개구장이었어요, 진이가. 정말 개구장이 중에 최고의 개구장이에요. 단 1초도 몸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진짜로. 지금 보면 얼마나 의젓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구장이 있으나 어떨 때 이제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서, 야, 어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바보 같은 짓을 얘가 이렇게 하냐. 부모님들 그런 거 느껴보셨죠? 애를 키우신 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본문에 말하는 그거예요. 네가 지금 네 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말을 하면서 그 티를 빼라고 하냐 이 말이요. 티를 빼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려면 비판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지적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인간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분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들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중요한 비밀이 이 5절에 숨어 있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조건이 뭐예요? 너는 지금 외식하는 사람이야. 너 이중인격자. 너도 잘 못하면서 뭘 비판을 해.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가식 덩어리, 이 이중인격자, 요즘 현대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이중인격자 김은총.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자, 들보를 빼는 작업이 뭐예요? 들보를 빼는 작업은 회개를 해야 들보를 빼는 거예요. 회개. 자신을 밝히 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들보를 빼는 작업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항상 회개 안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는 게 회개예요. 먼저 죄인임을 자각할 때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근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가짜 회개 말고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 터닝,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게 바로 들보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들보.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이 들보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자신을 밝히 보는 것 작업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신을 밝히 보려면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 진짜 회개, 메타노이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비춰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자기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막 자랑질하다가 올라가시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아니, 그걸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왜 그리 우물우물 하시지? 말하기 힘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아멘. 자기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분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에?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제 뺄 수 있는 거야. 네가 들보를 빼내야 돼. 회개해야 돼. 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후에야 밝히 봐. 볼 수 있어.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너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아, 분별이라는 것은 진짜 진짜 무서운 거구나. 분별하는 순간 이 분별 자체가 내 마음속에 동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요. 이건 그때부터 이미 분별이 아니라 비판이라 그랬잖아요. 분별이 아니에요. 이건 다 포장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막 찌르기 시작해요. 너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비판했어,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미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제 더 하나님이 깊이 보여주시는 거죠, 저한테. 깊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깊숙이 보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분별이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을 막 판단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요,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의지로 노력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사라지는 삶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삶인데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7장에 뒤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설교예요 지금. 7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이 비판하는, 이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맘대로 난도질하고 분별하고 막 비판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분별이 아니라고, 이미 그때부터는. 아무리 포장하라고 좋은 말로 미화시켜도 그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영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분별. 그러면 그 영분별은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왜? 순수하니까요. 그 내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설교자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비판하고 까고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조금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중심을 꿰뚫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각성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안 깨어나면 자니까 사람들이 못 깨닫거든요. 참 진짜 우리 인간이 너무나 깨닫는데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진짜 참된 영분별은 뭐냐면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처럼.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렇게 막 무조건 난도질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못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남이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인류가 다 자식이잖아요. 아멘? 다 자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사랑의 정도까지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식처럼 여기는 사랑이요. 그 정도까지 깊어지지 않으면요, 분별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단계가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배우셨죠? 그냥 분별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분별이라는 명목으로 막 재단을 하고 헤아리고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진짜 영분별을 하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해.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평안함이 없어. 막 그냥 좌불안석이야. 불안해. 근데 뭘 분별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풍성한 사랑이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최고의 잠잠한 안식 상태. 그건 예수님의 뱃전에서 주무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 막 물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그냥 제자들은 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러다 뒤집히겠다.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체나 태평이에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런 분도 있을까? 어떻게? 비행기 타보신 분 있죠? 비행기가 난기로 만났을 때 팍 흔들릴 때. 저도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는데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뭐 해외에 많이 다니고 많이 탔죠,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데 보면 탈 때마다 난기류를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와 진짜 막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막 비행기가 흔들려서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잠을 못 자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런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한 상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럼 분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분별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이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그 분별 아니에요. 은사 쓰는 분들도 분별 아니에요. 전부 비판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훈련이든 분별이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마귀하고 싸우면서 막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중요하지 않대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에 초점을 맞추래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영분별 좋아. 그래 분별. 비판? 좋아. 비판하면 안 돼 그거는. 근데 너 그 비판이고 뭐 영적 전쟁이고 뭐 하여튼 너 훈련이고 다 좋은데 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 초점. 이게 중요한 게 초점이잖아요. 집중. 어디다 해야 돼? 예수님을 담는 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자 한번 펴보세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 29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져요. 자,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 우리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다 포함돼. 분분별, 영분별도 있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닮기예요.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영분별 잘한다 소용없어. 너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 맞구나.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 뭐 다른 거 뭐 은사 많으면 뭐해. 은사 없어도 좋아. 예수님만 닮으면 돼.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은사 없어도 좋아요. 난 예수님만 닮고 싶어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난 은사도 필요해. 그 얘기지 뭐. 예수님 닮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정하신 건데 뭐 그 다른 잔가지 같은 일들에 그렇게 막 집중을 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닮는 거라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음반회사의 사장이 있었는데 이 음반회사 레코드회사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회사 사장은 굉장히 귀가 예민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능력이 생겼냐면 이 음반회사 사장이 음반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음반 안에 있는 모든 잡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분별해내야 좋은 음반을 만들잖아요. 잡음이 없는 순수하고 진짜 깨끗한 음질의 레코드를 만들어내야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잡음을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잡음이 막 이게 들리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른 분이 이 음반에서 사장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참 좋으시겠어요. 집에 보니까 저기 음향기기가 있는데 그 음향기기가 무지무지 비싼 음향기기가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사장님, 아, 정말 그 음향기기로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소리가 끝내줄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음반에서 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그 음향기기로 음악을 안 들은 지가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음반을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요. 제 귀에는 잡음이 들려요. 음악이 들리는 게 아니라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음향기기로 듣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잡음과 같은 잔가지와 같은 일들에 집중을 하면요. 진짜 정작 중요한 그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 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 선율로 타고나오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음반에서 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귀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잡음밖에 안 들려. 이 사람은 이 다른 분은 그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에 몰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전쟁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연구하고 마귀를 분석하고 부정적인 것을 분석하고 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짓 할 필요 없어요. 죄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에이즈가 뭔지 동성애가 뭔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잡음을 더 많이 연구하면 잡음밖에 안 들려요. 진짜 중요한 음악이 안 들린다고요.
진짜 중요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거를 못 끌어내는 거예요. 왜? 잔가지들을 집중하니까. 영분별 중요해. 아, 치유 중요해. 아, 이거 중요해. 재정 축복 중요해.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의 관심은요, 전쟁의 승리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갈망하는 거래요.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많아요. 좀 전에 우리 찬양할 때도 음악으로 우리가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음악과 함께 나올 때 그 음악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진짜 본질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목표에 집중할 때 그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끄집어내겠죠.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겠죠. 더 많이 흡수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제 분별은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분별하려면 진짜 영분별하려면 풍성한 사랑이 필요하다. 진짜 영분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 진짜 영분별하려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 자체도 성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분별이라는 명목으로 얘기를 해도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진짜 영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모든 이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귀는 그 우리의 마귀는 아니죠. 즉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더 많이 하니까요. 공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집중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아까 말했죠.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이쪽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마귀를 막 그걸 연구하고 막 어떻게 그걸 좀 막아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